예, 이번 시간에는 검색 엔진 최적화, 이 로봇.txt라고 하는 파일을 통해서 이 로봇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봇이라고 하니까 좀 신기해 보이죠? 별거 아닙니다. 자, 로봇.tx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로봇.txt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웹사이트에 크롤링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로봇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검색 엔진일 것이고요. 또 어떤 거는 또뭐 해킹을 하기 위한 로봇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접근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운영해 보시면 그 웹사이트에 정말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기계들이 여러분의 사이트의 방문자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로봇.txt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그렇게 접근하는 로봇들에게 접근을 허용할 수도 있고 접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접근을 한다면 어느 페이지는 접근하지만 어느 페이지는 하지 말아라 라고 로봇에게 여러분이 요청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사용하는 정보가 robots.txt라는 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서 슬래시 robots.txt 해보세요. 자, 다운로드가 되죠. 이 다운로드된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유저 에이전트라고 적혀있는 것은 검색 엔진처럼 여러분의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반적인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를 제외한 여러가지 로봇들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로봇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태권보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되는 소프트웨어들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그 로봇의 접속을, 다시 말해서 크롤러의 접속을 disallow 한다. 어디를? 이렇게 슬래시만 적혀 있으면 이 웹사이트에 이렇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웹페이지에 대해서 어떠한 로봇도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은 다른 검색 엔진들에서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과 이 사회 사이에 뭐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즉 네이버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는 다른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 구글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robots.txt 파일을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일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sallow, 이건 허락하지 않는다죠. search라는 것은 이 페이지로 가보면 google.com의 search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즉, 검색하는 페이지죠. 여기에는 사실 어떤 컨텐츠도 없기 때문에 검색 엔진 허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earch/abou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속하면 들어가는 부분이죠. 여기 about 페이지는 아마도 구글의 뭘까요? 구글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도움말 같은 기능들이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검색 엔진이나 구글이 아니래도 뭐 다른 검색 엔진들이 접속해서 여기 있는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정보들을 가만히 보시면 disallow 되어 있는 부분은 검색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보호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목적에 의해서 타사에서는 가져가지 않았으면 하는 정보들이 있다면 disallow에 표시가 됐을 거고 그리고 가져가는 것이 권장되는 경우에는 이제 allow 쪽에 표시가 될 겁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robots.txt 위키피디아는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네요.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좀 생기긴 하네요. 여러분들도 좀 심심하시면, 이 위키피디아는 왜 이렇게 로봇 텍스트를 작성했는가를 좀 분석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픈 튜토리얼스도 로봇츠.txt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페이지를 다 허용하는데, 이 슬래시 오쏘라는 오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로그인할 때 접근하는 페이지거든요. 그거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 로봇츠.txt가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 로봇츠.txt와 관련된 권장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보안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이 어차피 그 뭐랄까요? 이 로봇츠.txt는 되게 정중한 방식이에요. 검색 엔진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접속하지 말라고. 또는 어떤 페이지는 접속하지 말라고. 그럼 그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응해주는 검색 엔진들은 어차피 응해주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런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에 말이 통하지 않겠죠. 예, 그게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색 엔진이 접속하면 안 되는 페이지, 절대로 안 되는 페이지인 경우에는 훨씬 더 안전한 방식으로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지 로봇츠.txt로 그걸 차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이트맵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 오픈 튜토리얼스 로봇츠.txt에 보시면 사이트맵이라고 하는 항목이 또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주소로 한번 접속해 보면 자, 이렇게 접속을 했더니 어떤 게 나오나요? 여기 아주 복잡해 보이는 이 뭔가가 나오죠?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웹사이트의 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 사용자들에게 그 사이트 전체에 대한 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UI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흔히 사이트 맵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구글에서 제공한 것 중에 사이트 내에서 이동하기 쉽게 만들기라는 챕터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사이트 맵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클릭해서 글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데 요거는 사람들이 보긴 편하지만 검색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크롤러들이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계가 훨씬 더잘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사이트 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포맷으로 작성을 하면 돼요. 제가 한번 카피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사이트 맵 .xml, 확장자 XML입니다. 파일의 이름은 꼭 이걸로 안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제가 카피해온, 구글에서 카피해온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 우리 HTML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살짝 수업의 범위로 좀 벗어난 감이 있어요. 그래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XML이라는 거고 이 XML이라는 것도 마크업입니다. HTML처럼. 그래서 이 XML은 기계가 얘를 해석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이런 XML이라는 걸 통해서 이 웹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에다 이렇게 기술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웹사이트에 주소가 http opentutorials.org 우리의 웹사이트의 주소가 opentutorials.org라고 하면 여기 있는 1.html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밑에 거는 그냥 생략하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에는 2.html
3.html 이렇게 이 웹사이트에 있는 페이지들을 요 url roc라고 하는 저 태그 안에다가 담아서 쭉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습 여기에서 robots.txt 요 파일을 만들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유저 에이전트 별표 사이트맵 슬래시 사이트맵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만들었던 이 사이트맵.xml이란 저거 있죠? .xml 이렇게 해주시면 검색 엔진이 여러분의 사이트에 들어와서 robots.txt 파일을 읽고 거기에 사이트맵이라고 하는 저 항목에 적혀있는 값인 sitemap.xml이란 파일의 이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파일을 여러분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럼 얘죠. 그럼 얘를 보고 이 웹사이트에는 어떠어떠한 페이지가 있는지를 이 XML을 통해서 검색 엔진 같은 로봇들이 저걸 해석해서 어떠한 작업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검색 엔진이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페이지들이 이 웹사이트에 있다는 사실을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검색 엔진들은 이 각각의 사이트에, 이 각각의 주소에 해당되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해서 검색 결과로 제공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한 얘기 좀 어려운 얘기였어요. 이 사이트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이트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색 엔진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알아서 여러분의 사이트를 분석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분석하는 모습, 뭐랄까요? 분석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어하고 싶다면 이렇게 좀 더 명시적인 사이트맵과 같은 수단들을 제공하는 걸 통해서 예, 검색 엔진의 어떤 동작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HTML 수업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셨죠?